지난해 6월에 개관한 종합복지관이 후원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은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따뜻한 현장 소식 전우주 기자가 전합니다. 무대에서 장애인들이 축하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공연을 보는 관객들은 박수를 치며 공연을 즐깁니다. 22일 저녁 강원도 원주시 양업토마스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진행하는 2022년 감사의 밤 한걸음 더 행사가 열렸습니다. 작년 6월에 개관한 원주 양업토마스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후원한 후원자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자리입니다. 감사드려야 될 분들과 또 함께했던 참여자들, 그 모든 분들께 또 뒤에서 도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고, 이 자리를 통해서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최재미 강원도의원, 원주교구 조규만 바실리오 주교, 복지관 직원 등 1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참석한 의원은 앞으로 장애인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인식되길 바람을 말했습니다. 우리가 장애인 분들께 더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 사회의 일원이라는 점을 인식을 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사는 장애인들의 공연으로 시작했으며 복지관장의 인사말과 격려사 축사로 진행됐습니다. 복지관이 설립되고 짧은 기간이지만 복지관이 걸어온 길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비전을 소개하는 자리도 가졌습니다. 운영위원장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회복지사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복지사님들이 더욱더 용기를 내서 장애인들을 더 보살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복지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지역의 장애인 복지 증진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업토마스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후원자들의 후원으로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도움을 줄 수 있음에 감사를 전하는 따뜻한 자리였습니다. 복지TV 뉴스 전우주입니다.